작년에 막 9월 말경 전후에 이 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이 꽃눈이 2차 생장을 많이 했네. 이건 원래 꽃 피고 달리면은 전부 변질사고 되고 맛이 없는데 전부 다 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멈춰가지고 정화가 돼야 되는데 2차 생장을 다 했네요. 우리가 이 보면은 물길 흐르는 방향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수분 이렇게 쭉 오면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막혀버리죠, 이런 거. 이게 전지 일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끔하게 말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분이 막힘없이 온다. 요거는 꽃눈이고 요거는 지금 아닙니다. 이건 잎입니다. 잎다 신장했죠. 그런데 이렇게 매끔하게 딱 잘라줘야 되고 요거도 보면 우리가 이 가지 끝을 이리 보면은 이 과대지죠. 이 보면은 엄청 가늡니다. 이거는 주로 붕소비 결핍에 많이 기인을 합니다. 이런 가지가 좀 굵고 땡땡해야 되는데 이 실체는 너무 가늘어요. 이 전부 다 꼬담합니다, 이거. 이런 거는 7다위밖에 안 나옵니다, 7다위. 예, 그렇지만 꽃이 없게 놔두는데 가지가 가늘다 싶으면 아, 붕소비가 부족하는구나. 이게 이제 밀양 원소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어떤 꽃눈이 좋은 걸까요? 아, 예. 요런 거는 꽃눈인데 2차 신장을 했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런 것들 제거하시고. 이것도 이제 열매 따본 자리네요. 분명히 여기 착화된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 이 단과지가 돼야 되는데, 아, 몸에서 곧바로 달렸습니다. 제거하시고, 제거하시고. 이런 걸다 따는 게 맞습니다. 막 일손은 부족하지만 매끔하게 잘라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꽃이 아니죠. 이게 쓸만한 꽃은, 이 가지에서 쓸만한 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예. 근데 이 꽃눈을 잡고 있는 이 가지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이런 가수원은 붕소를 반드시 희비해야 된다. 이건 아주 나쁜 꽃눈이죠. 2차 신장을 했죠. 이 보시면은 이 꽃눈과 이 꽃눈은 다르죠. 이게 정화다. 정화인데 꽃눈을 잡고 있는 가지가 너무 가늘다. 이 정도 사이즈에 이 꽃눈이 붙었으면 참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거는 무조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략 50cm 전체의 결과지 중에서 딱 열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쓸게. 전체 길이에서. 이어도 보면은 이게 다 모서는 거죠. 그나마 쓸수 있는 게 그나마 꽃이 하나 왔습니다. 이것도 좋은 꽃이고, 단거지 이거 하고 5cm 되죠. 이거 제거하고, 여기에 꽃이 이제 그나마, 예, 원래 달아먹고 과대지가 나와서 꽃눈 됐는데, 좋은 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따버리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남겨둔 게 하나, 둘, 셋, 넷, 요거 5개. 이 전체 사이즈의 사과 5개입니다. 막 적과할 것도 없습니다. 예, 적과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고 한 꽃에 4개, 5개 정도 열매가 달리면은 1번 열매만 놔두고 적과하시면 됩니다. 최종 남겨둔 열매는 5개다. 이 정도면은 한 8개 정도 이상 달아도 무방한데 양이 적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등에서 양분이 오다가 이 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양수분을 다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시고 여기에 꽃이 오긴 왔는데 좋은 꽃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꽃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전부 다 열매 달아본 자리네요. 그래서 여기는 꽃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왔긴 왔는데 나쁜 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하게 절단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요놈이 달리면은 이렇게 늘어지죠. 이것도 꽃이 아니고 이것도 꽃이 아닙니다. 이것도 꽃이 아닙니다. 새로 받아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그나마 꽃이 왔습니다. 여기에 예, 쓸만한 이거는 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 둘세개 정도 여기도 보시면은 예, 꽃일까 말까 하기로 왔습니다. 이거는 입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들어가서 하나 둘셋네개네 개인데 이게 너무 가늘다. 봉소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여기도 이제 겨우 꽃이 오긴 왔는데 참 여기 전부 다 이게 색깔이 안 맞겠는데 이거는 여기도 쓸만한 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개 여기 하나인데요. 제거하시고 하나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정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은 물길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해주고 크게 좀 제거하시고 측면에 삽입되어 있는 꽃눈을 놔둡니다. 전지 다 됐죠. 깔끔하죠. 그리고 이런 승목화된 나무는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막 겹치고 늘어지면은 갈반병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늘어지고 이파리에 쌓이게 되면은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안에 밑에 풀이 있게 습기 올라오죠. 갈방필이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통풍 능력을 최대화시킨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놓으면 햇빛 잘 들어가죠. 그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도 역시 보면, 아, 요거 꽃이 된 거. 뭐, 과대지지만 꽃이 됐습니다. 성분 이런 게 원래 많습니다. 이건 꽃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 왔는데, 여기 열매가 달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바라불면 이게 다 쓸려버려요. 이런 것도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 이것보다는 이게 낫네요. 예. 네, 낫고, 뭐, 꽃은 꽃인데, 이게 열매 달면 안 되는 꽃입니다, 사실은. 하나, 두 개 달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꽃이 없습니다. 이 꽃이 피긴 피는데, 착화시키면 안 되는 꽃입니다. 이건 다 2차 신장을 했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해놓은 게 맞습니다. 이게 쭉 늘어지면은, 여기도 쓸만한 꽃이, 이게도 꽃이 되긴 되는데 좋은 꽃이 못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긴 가지에 사과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런 가지는 이 전부 다 빈 가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은 이 꽃이네요. 예. 여기도 꽃이고, 여기도 꽃이 왔습니다. 여기 꽃이 아니고, 여기 꽃이 잎입니다. 여기도 사과가 하나 오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양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두 개. 여기도 보면 이 꽃이고, 이것도 꽃입니다. 여기는 꽃은 꽃인데 이 나쁜 꽃이죠. 제가 해드리고. 이게 제가 할 때는 매끄하게죠 매끄하게. 예. 그러면 사과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섯 개. 여기도 보면은 양쪽이 벌어졌는데, 밑에 거 제거하죠. 제거하시고, 여기다 밀어낸 거죠. 이것도 꽃이 아닙니다, 지금. 쓸만한 꽃이 없는 이 가지는. 여기도 꽃이 하나 아니에요. 쓸만한 게 없어요. 뭐, 원래도 꽃면이 그, 평생된다 보고 남겨뒀습니다. 이런 걸 제가 한번 해가지고 또 신초가 나와가지고 또 꽃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꽃이 하나 왔네요. 여기는 꽃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도 아, 사과가 하나 왔습니다. 여기도 왔는데 좋은 꽃이 없습니다. 여기도 겨우이 하나 왔네요. 겨우. 겨우. 결과적으로 정리가 돼야 여기도 꽃이, 예, 하나 왔네요. 예, 이렇게 따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상하적 이거는 나가는 게 조금 좋았습니다.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럼 요 가지는 이렇게 정리되는 게, 됐습니다.